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써니입니다. 손자 둘이 있고요. 강아지 맥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러기들 중에도 성격이 안 좋은 놈들이 있습니다. 키질라노 바닷가 산책을 나왔다가 기러기들을 촬영했습니다. 누가 새먹이를 농구 코트에 뿌려놓은 모양입니다. 다리가 살색인 작은 새는 어떤 종류 새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러기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발에 물갈퀴가 있네요. 기러기가 쫓아냅니다. 겨울이라서 음료수 수도전이 다 잠겨 있습니다. 사각사각 풀 뜯어먹는 소리 들어보세요. 연한 풀 뜯어먹는 소리 들리시죠? 이번 겨울은 혹한이 될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날씨가 포근합니다. 먹으면서 응가하고 응가하면서 먹습니다. 제 먼저 강아지가 기러기 똥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병원에서 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기러기 똥이 많은 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혹시 기러기 똥을 먹으려고 할 때는 얼른 맛있는 트리트를 주었어요. 기러기 똥을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이상 건강한 사람에게는 무해하다고 합니다. 개 주인에 따라서는 기러기 똥에 들어있는 양분이 개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다고 방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기러기의 똥은 괜찮은지 글쎄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공원 잔디밭에는 농약을 쓰질 않습니다. 아주 가끔 공원의 일부나 가정의 정원에 농약을 쓴 경우에는 경고문을 써놓고 울타리를 쳐놓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러기들은 봄철에 알을 깝니다. 암놈은 알을 품고 있고 순놈이 망을 봅니다. 어느 해 봄 웬일로 저희 옆 공원에 기러기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몰랐지요. 강아지가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순놈이 막 강아지를 공격을 해오는데 제가 아무리 막아서도 막무가내로 강아지를 쫓아왔습니다. 그때 혼난 이후로는 멀리서 기러기만 봐도 강아지가 빙 돌아가곤 했어요. 기러기들은 넓은 잔디밭, 공원 같은 곳의 연한 싹들을 뜯어먹고 삽니다. 기러기들은 지하가 확 트인 넓은 뜰이나 공원, 벌판 같은 곳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새끼들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 근처에 굉장히 큰 토템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머리의 독수리 쌍이 자주 와서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제게 주의를 줬어요. 대머리 독수리가 작은 강아지를 채워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괴담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강아지를 독수리가 채워갔다는 거예요. 다운타운에 가까운 우리 동네에도 카요테가 가끔 나타납니다. 직접 세 번이나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제리코 비치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어둑한 저녁이었는데 한 10m 앞쪽에 바짝 마른 중간 개 크기의 카요테가 서 있었어요. 양측이 딱 얼어붙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강아지도 짖지도 않고 가만히 제 옆에 붙어 있었죠. 살살 뒷걸음질 쳐서 강아지를 데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개 주인들 만나게 되면은 저쪽에 카요테 있었다고 경고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나무 덤불 바로 앞쪽에 너구리가 한 마리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저희 강아지 비니가 냄새를 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앞쪽에 있는 너구리는 못 봤습니다. 동네길 산책하다가 스컹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멀리 스컹크가 보이게 되면 저는 얼른 비닐을 끌고 다른 곳으로 되돌아가는데 스컹크를 만약에 봤다 하면 그쪽으로 막 잡아끌고 스컹크 쪽으로 가려고 해서 난감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이 기러기 떼들은 여기 잠시 풀 뜯어먹으면서 머물다가 아마 곧 다른 풀밭으로 옮겨가겠죠. 여기 저 작은 새들은 나무 위에 있는 벌레들의 천적이겠죠. 송충이라든가 기타 벌레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마 저 작은 새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고인물 마실 때 기러기에게 쫓겨났던 새인데 여전히 기러기 떼 뒤를 쫓고 있습니다.
잔디는 씨를 뿌리기도 하고 떼장을 깔아서 키우기도 합니다. 제 이웃에 있는 넓은 공원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떼장을 깔아서 잔디를 키우는데 기러기떼들이 곳곳에 떼장을 뒤집어 엎어놓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